그 옛날의 고흐가, 그 옛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고 피카소가 디자이너를 꿈꿨다면 그들도 CNC를 만나고 싶어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디자인 입시 전문 CNC 미술학원. 디자인 전문 CNC 미술학원. 도와줘. 인터넷상에 내 주민번호가 도용되고 있어. 절체절명의 순간, 개인정보 도용을 막을 새로운 작전이 시작됐다. 크레딧뱅크, 크레딧뱅크. 아직 늦지 않았어. 크레딧뱅크 접속해, 어서. 크레딧뱅크 클릭으로 개인정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크레딧뱅크. 검색창에 크레딧뱅크. 백송현의 새드 무비. 거봐, 아이비 가게 잘했지? 응, 이제 언니처럼 아이비 스튜어디스 아카데미에서 승무원 돼야지. 전직 항공운항과 교수들의 강의, 항공운항과 입시도 아이비, 승무원 합격도 아이비, 아이비 스튜어디스 아카데미. 89.1 메가헤르츠 KBS 쿨 FM입니다. 금융투자의 시대,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겠죠? 이제 이름에서 답을 찾으세요. 금융투자의 시대니까. 신한금융투자. 증권보다 큰 이름 신한금융투자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두 개를 보고 두 개를 듣고 하나를 말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눈이 두 개니까 두 개를 보고, 귀도 두 개니까 두 개를 듣고, 근데 입은 하나니까 하나를 말하라.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말은 줄이라는 뜻이네요. 이 말을 들으니까요, 그동안 입이 열 개쯤 되는 것처럼 말만 떠벌리지 않았는지, 올 한 해 다른 사람의 험담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서로 좋은 말만 나누기에도 시간은 부족한데 올해 내 입에서는 예쁜 말들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오늘 밤에는요, 2011년의 땡스투를 말해보고 싶네요. 레오씨, 고마워요. 성미씨, 네? 올 한해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청취하고 계신 키스가족 여러분, 늘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VIP 땡스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요. 여기는 슈퍼주니어의 키스더라디오입니다. 잠들고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정말 모든 날 위해서 나 그래서 이별을 말하고 내 안에 상처로 아픔으로 남은 건가. 그렇다면 Is it okay to believe that we were once in love. I am so (89.1)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 넬의 땡큐로 네, 2011년 12월 27일 화요일 밤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감정을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뇌에 입력이 되고 감정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감정이 만들어진다. 말하는 대로. 예. 아, 그럼 우리 앞으로 말을 이렇게 바꿔봐요. 짜증이 날 때 짜증난다 말고 네. 에이 짜장나. 네? 짜장 왜 말이 씨가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정말 긍정의 힘이라고. 정말 좋은 생각만 하고 또 좋은 생각만 하면 또 그런 일들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바로. 그렇죠. 그리고 뭐 잘 지내? 요즘 어때? 그러면은 네네. 보통은 아, 뭐 그냥 그래. 아, 뭐, 똑같지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많잖아요. 늘 똑같지 뭐, 이렇게. 네, 맞아. 그냥 대충. 근데, 이제부터는 말에 좀 씨가 되니까, 말이 씨가 되니까. 네네. 너무 좋아. 이야. 행복해. 대박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쵸. 그러면 말하는 대로 내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내 입력돼서 감정이 만들어지니까. 아, 좋습니다. 그쵸. 아, 좋은데 오늘? 그쵸. 네, 오프닝 굉장히 좋아요. 고마워요. 네. 아, 또 지금 문자로도 네? 굉장히 또 성민 DJ 왜 고운 말 해놓고 헤드뱅잉해요? 고운 말 했다고 정송이 나 씨가 보내주셨어요. 네, 오프닝에서 아 제가 평소에 잘 안 하던 그런 곳에서 실수를 하니까 아. 제 자신이 좀 미워지는 거예요 순간. 그쵸. 그래가지고 아야. 했어요. 근데 성민 씨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요? 말로 안 뱉고 몸으로 표현하기. 아 말로 아, 하면은 어, 짜증나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렇죠. 막 몸으로 막 혼자서 막 춤을 췄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분 업되고. 아 그러고 보니까 네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풀려서 업이 또 되네요. 풀렸어요? 예. 야 좋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장한나 씨가 연말하면 네. 고마운 사람도 참 많고 제 생일도 있어서 제 생일 축하해주는 지인들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1030님께서 DJ들 10시부터 12시까지 항상 같이 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야. 라고 보내셨어요. 아, 오늘 왜 이렇게 훈훈하죠? 그쵸. 곧 있으면 또 성민 씨 생일이라 그런가? 아, 그런가? 아, 맞다. 그리고 네네.
제가 어제 감기 걸렸다고 약간 시름시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제 블로그와 그 문자로 슈키라 홈페이지로 감기 걸렸을 때 하면 좋은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이 남는 말레이시아 팬분의 그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알려주세요. 아이디가 루이입니 땅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말레이시아 팬분인데 감기가 걸렸는데 기침이 심한 감기는 귤을 먹으면 안 된대요. 아 그래요? 귤을 먹으면 안 되고 어제 귤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귤을 먹으면 안 되고 콧물이 좀 심한 감기는 귤을 많이 먹어줘야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오, 되게 좋은 정보네요. 네,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조심해서 건강 지키십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슈키라 오늘도 2부 첫 곡을 잡아라.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어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료 문자와 콩, 케이플레이어, 슈키라 앱 그리고 슈키라 홈페이지에 즉석 신청곡 올려주세요. 매일 한 분을 추첨해서요. 2부 첫 곡으로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리고 거짓 없는 부드러움 투유바이 마케도에서 문화상품권과 초콜릿 세트 드릴게요. 아, 왜, 역시. 내일 한 분을 쳐내서요? 아, 무금이라고? 아, 네. 다 마음으로 통해요. 역시, 그렇군요. 네, 추첨해서 저희가 네.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슈키라의 화요일 코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저잉? 김영희 씨와 비원 A4의 산들 씨 함께 해볼게요.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1부는요. 지약사, 우석대학교, 우성대학교, 한양여자대학, 키움증권, 웰뷰텍, 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웅진싱크빅, 좋은책신사고, 기아자동차, 예스24, 한경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네, 풍선자수화. 과연 중고등학생 심사위원회 평가는? 네, 대화체 해설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다양한 문제 유형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제 수학 점수는요? 네, 놀라운 점수가 나왔군요. 수학의 슈퍼스타, 풍산자 수하. 중고등 풍산자 필수 유형이 나왔어요. 좋은 인재란? 교육 점수도 높고요. 잠재력은 있어요. 자격증도 많고요. 아, 인간성은 좋아요. 아, 인성지성이 겸비된 참된 인재를 찾으시는구나. 그럼 우석대학교로 가셔야죠. 나를 찾아 더 큰 나를 만드는 대학, 우석대학교. 1년 4학기니까 우성대학교. 가만히 공부하니까 우성대학교. 2011 교과부 선정, 잘 가르치는 대학. 1년 4학기 공부하는 대학, 우성대학교. 당신이 만약에 라는 말을 습관처럼 쓰고 있다면 지금부터 라고 바꿔보세요.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보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소중하니까요. 한양여대가 지금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실력이 매력이다. 한양여자대학교. 감사합니다. 사무실에서 키움하다가 상사한테 딱 걸려서 곤란했는데 아 그닥 나도 키움증권. 감사합니다. 아 키움에서 내가 선배. 감사합니다. 키움합니다. 너도 나도 키움증권.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봤어 봤어? 모델은 아닌 것 같은데 다리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비결이 뭘까? 비결? 세븐라이너도 모르니? 따뜻한 온열 기능까지 더욱 새로워진 세븐라이너로 당신의 각선미를 자신있게 표현하세요. 세븐라이너. 키스터 라디오 이젠 우리와 함께 2011년 올 한 해 키스 가족 여러분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입이 막히고 숨이 막히고 모공도 막히고 여러분의 마음까지 꽉꽉 막히는 일들 많으셨나요?
어떻게 된 게 슈키라는 내 사연을 한 번도 안 읽어주고 나는 사연을 아무리 써도 써도 내 거는 그냥 묻히고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저잉. 이거보다 심한 게 어디 있어요. 전현미양, 오늘 제가 다른 사연들 속에 묻혀있던 이 사연을 찾았습니다. 야! 현미양, 사연 소개했으니까 이제 이 뻥 뚫고 그 뻥 뚫어요. 뚫어요. 올해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잉? 이 코너에 사연을 보내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소개를 못하는 바람에 더더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셨던 분들 많이 계셔요. 오늘 이 코너가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한 분 한 분 빨리 이름이라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희씨. 경북 성주군 벽진면에 사는 여희주양. 귀 뻥 뚫어 코 뻥 뚫어. 마트에서 봉변당한 김미용 누나. 귀 뻥 뚫어 코 뻥 뚫어. 막 밉상 동생 때문에 기가 막혔던 김혜소양. 평범한 중학생에게도 안 좋은 일이 있기 마련이라던 정은주양. 네. 아줌마로 오해받았던 박종주 언니. 그 마음 제가 압니다. 알아요. 저랑 이름이 같은 이산대씨. 아, 그리고 와. 윗집과 냉전 중이던 전주영씨까지. 올 한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 겪으셨던 모든 분들 어서오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막힌 귀와 코를 뚫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셔서 올해 기 막혔던 일들 올해 안에 풀어버리자고요. 다같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저잉. 화요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저잉. 화요일에 미남미 이녀. 이 코너 함께 해주시는 대구 음원 김영희씨 그리고 비오네이퍼 산대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요즘 네, 또 연말이고 한데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시키라 가족들에게. 잘 지냈죠. 네, 네, 다들 뭐 기다리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연예대상. 아 맞아요. 아, 예. 네. KBS 연예대상. 예. 항상 이제 미니 드레스만 입어보다가 예. 여배우들이 입는다는 롱 드레스. 상의를 콕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입어봤어요. 바로 채널을 돌렸어요. 아니 영희 씨. 아 시청률이 장난이 아니었대요. 와, 아, 그래요. 영희 씨 덕분에. 아 진짜? 어. 아니 나 모르겠네 저 사람. 마지막 날이라고 너무 뛰어든다. 아, 근데 또 크리스마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두 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우선 산대 씨. 네 크리스마스. 저는 그냥 예. 네. 모르겠어요. 그냥 일요일? 자고 일어날까? 어떡하. 네. 일요일에서 뭐 제방 아, 보고 네. 제방하는 거. 그건 뭔가요? 라는 건데. 좀 잘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어, 크리스마스? 네. 네. 없는 일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어, 뭐. 남일. 남일? 남일. 아, 남들은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네. 아, 남들은 있나 봐. 그런 날이 몰라요. 나 다가쳤는데. 네. 아니, 그렇군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네. 이 코너가 또 마지막 시간이에요. 어... 누구 맘대로? 그러게요! 누구 맘대로 일어나? 그래서 오늘 김영희 씨와 산들 씨가 네. 직접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줄 속풀이송을 또 라이브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게요. 이 또 이 청취자들의 예. 이 좀 답답한 그 사연과 속풀이송에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는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얼른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고 두 분의 라이브까지 네. 청해 드릴게요. 우선 버스커버스커의 동경소녀 들을게요. 내 오던 긴 머리가 내
말하고 싶은데 넌 왜 지금도 나를 자꾸만 나를 아프게 해 오마이 지금도 너를 나만의 너를 지금이나 전화를 하려했었지만 네 곁에선 그 사람이 마음에 걸렸어 느낄 수 있어 이제 많이 편해 보여 너 말 없이 웃어주니 나는 서글퍼 너무 늦었나 보고 싶다 와서 부담일 뿐이니 넌 왜 지금도 나를 자꾸만 나를 아프게 해 오마이 지금도 너를 나만의 너를 I still love you 버스커 버스커의 동경소녀 듣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다. 화요일 코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저잉 개그우먼 김영희씨와 그리고 B1A4의 산재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익명을 요청하신 류모양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크리스마스의 악몽.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21살 여자입니다. 사건은 바로 며칠 전 크리스마스 날에 벌어졌어요. 전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어서 크리스마스 날에도 일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남성분이 제게 말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요. 여기서 슈키라역까지 가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슈키라역이요? 건너편에서 버스 타시고 가시면 20분 정도 걸려요. 거기까지 걸어가면 뭡니까? 네, 엄청 멀죠. 아, 초면에 정말 죄송한데요. 제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전 살짝 긴장했죠. 아,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잠시 후 그 남성분의 하소연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진을 찍는 일을 하는데요. 아 인천에서 사진을 좀 찍으려고 올라왔거든요. 아 근데 택시에 카메라 용품이랑 지갑이랑 다 놓고 내려버렸어요. 아, 차량 번호도 못 보고 내리고 택시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분실물 못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아 거기다가 아 택시 기사가 잘못 내려줘서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밖에 오래 있던 사람처럼 코도 빨갛고 손도 빨갛고 했어요. 아, 그래서 택시 타고 대구까지 내려가려고 했는데 기사가 30만 원 선불을 요구하더라고요. 네, 어떡해. 택시는 타기 어려울 것 같고 서울역까지 가면 물어. 하차가 있을 것 같은데
도약까지 어떻게 남았나니까. 공항철도 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물쭈물 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저 근데 초면에 진짜 죄송한데요. 차비 좀 어떻게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연락처랑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집에 가서 꼭 넣어드리겠습니다. 전 솔직히 의심이 들어서 정말 빌려주기 싫었는데 혹시나 이 사람 말이 진짜일까봐 결국 기차값이 얼만데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마 4만 5천 원 정도 할 겁니다. 제가 계좌로 꼭 넣어드릴게요. 근데 전 정말 현금이 없어서 아 제가 현금이 없거든요. 4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또 우물쭈물하면서 ATM 기기로 좀 뽑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박이다. 하는 겁니다. 전 어쩔 수 없이 은행에 들어가서 수수료까지 물면서 5만 원을 뽑았습니다. 제가 돈을 뽑고 나오니 손에 떡하니 종이랑 펜을 들고 저한테 계좌번호랑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길래 저는 제 계좌번호를 안 외우고 다녀서 집에 가서 알려드린다고 핸드폰 번호만 알려드린 뒤 저도 그분의 연락처와 이름을 받고 돈을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꼭 넣어드릴게요. 그렇게 그 잘생긴 남자는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 남자에게 문자를 보내니 유효하지 않은 수신인이라고 뜨네요. 설마 하고 전화까지 걸어보니 없는 번호라네요. 왠지 돈을 건네면서도 의심이 가서 가족들한테 말하면 왜 줬냐고 혼날까봐 돈 받으면 말하려고 지금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정말 제가 속았다니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고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저 좀 위로해주세요. 제 피 같은 5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키스 가족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아 그리고 평범한 일상생활을 보내는 제게 이렇게 사연거리를 주신 본명인지 가명인지도 모를 이동수 씨. 야. 참 고맙습니다. 와, 정말 익명을 요구한 뮤 모양의 사연이었는데요. 예. 아우 안 되겠다.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예, 그러게요. 맞아,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물 5만 원보다 더 큰 한우 드릴게요. 아, 진짜? 네. 아니, 드려야 되나요? 아, 이렇게 마음대로. 진짜요? 진짜요? 비디님. 네. 기대님과 상의를 좀 하셔야 되죠. 아니요, 난 드리고 오케이 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진짜요? 류 아무도 려욱 씨를 못 믿는 거야. 설마? 그 사람 왜 저래? 갑자기. 아니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작진에서 안 된다고 하시면은 사비를 털어서라도 그렇죠. 제가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화가 나네요 이거는. 그러게요 진짜. 너무 화가 난다. 그 남자분 잘생긴 분이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요. 잘생겼기 때문에 5만 원을 넘쳐 줬지만. 김원수님께서 황마궁딜 쭉 차비까! 라고 보내셨어요. 네. 이거 어떻게 살리나요? 차비까? 이렇게 하는. 황마궁딜 쭉 차비까! 이렇게 하는데요. 쭉 차비까! 성민 씨 개인기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근데 혹시. 네. 혹시 번호를 그 뭐 잘못 써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진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아 없군요. 네, 동화 같은 사람이네. 그런 거 없어요. 네, 어떻게 자기 번호를 그렇게 잘못 쓰겠어요? 아니 저는 그 혹시 그분이 또 듣고 계시면은 문자 보내주셔서 이렇게 저는 연결시켜주려고. 착해. 참 어린 왕자 같아. 저도 근데 제가 예전에 부산역에서 네.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 역전사에 이런 일이 많아요. 맞아. 저는 몰랐어요. 네네. 저는 처음에 이제 서울도 처음 갔다 오는 네네. 일이었고, 혼자 이제 집에 가려고 지하철 타려고 내려갔는데, 네. 어떤 정장인 부신 어떤 아저씨가 네. 와가지고, 학생, 지금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아, 좀 빌려줄 수 있냐고. 아저씨, 좀 어른이 그러시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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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좀 창피할까. 그래서 아 근데 현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 한 3천 원 있었거든요. 네. 아, 어떡하지? 아 그래 아, 드릴게요 하면서 좀 그때도 저한테 계좌번호랑 핸드폰 번호랑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 계좌번호가 없었던 상태고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3천 원 가지고 가셔서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분이 3천 원을 받나 이 사람아? 계좌로 보내나 이 사람아? 근데 그 더 심한 건 다음에 제가 친구들이랑 부산역에 갔어요. 그 아저씨가 그대로 계셨어요 거기에. 꼬빌리고 아, 있었구나. 아, 그래서 아, 제가 상습범이네 상습범. 이게 그런 거구나. 했죠. 저는 제가 빌렸어요.
아, 정말로 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요. 네. 한 명도 안 빌려줘요. 한 명도. 아니, 단 한 명도. 혹시 그때가 데뷔하고 나서? 아예 하기 전이죠. 하기 전에. 한 명도 안 빌려주고 네네. 한 사람 빌려줬는데 받을 생각도 안 해요. 너무 불쌍했나봐 내가 너무 맞아 떨어졌나봐 내가 혹시 잘생긴 사람만 뭐 찾아서 이렇게 빌려나? 네, 아니요 그냥 사람은 다 찾아다녔어요 너무 나는 절박했거든 아무도 안 돼요 아 죄송한데 돈이 없대 뭘 먹고 있는 그때는 그 먹고 있는 것도 얼마나 먹고 싶던지 그렇게 내가.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먹고 싶잖아 애기들 먹는 거 돈 안 빌려줄 거면 그거라도 내놔라 하고 싶다고 배고프고 근데 맞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돈을 빌려주지 않나요 보통?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빌려주거든요. 네. 성민 씨. 저는 빌려줬거든요. 이 동화 같은 사람아. 동화 같은 어린 남자 같은 사람아. 나 20만 원만 빌려주게. 제가 너무 순수해요. 그럼 나 20만 원만 빌려주게. 마지막 날이니까 20만 원 들고 우리 오늘 둘이서 가자. 야, 배 아파. 처음이 없어요. 김영희 씨, 네? 라이브 하세요. 네. 아, 나 너무 웃어서 라이브 안 되는데. 아, 오늘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네, 맞아요. 정말 뜬금없죠? 네. 다시 연락 오기를 바라면서 이분에게 예. 띄워드립니다. 다시 살아난다면. 아, 이렇게 끼워 맞추네. 아, 노래방이에요? 네, 저는 MR 안 해요. 노래방은. 오케이. 네. 준비해 주시고요. 영희 씨의 노래 정말 기대가 다시, 됩니다. 다시 사랑한다면. 굉장히 어울리는 이 상황과 굉장히 어울리는 노래죠.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청해 드릴게요. 근데 진짜로 이 곡을 왜 선택했어요? 그분에게 맞습니다. 아, 좋아해서? 아, 그렇군요. 감기가 좀 걸렸기 때문에 어디서 가만해가지고 그대와 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도 애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서로에게 다가설수록 상처를 입히는 선인장과도 같은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면 많은 약속하기로 해요 다시 이별이 와도 서로 큰가큼 없이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버려도 되는 가벼운 추억만 서로의 가슴에 만들기로 해요 이제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외려 슬픈 마지막은 가져온다는 걸 그대여 빌게요 다음번에 사랑은 우리 같지 않길 부디 아픔이 없이 나 시간이 흘러 서로 잊고 지내도 지난 날을 회상하며 그때도 이건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이제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 슬픈 마지막은 찾아온다는 걸 그대여 빌게요 다음번에 사랑은 우리 같지 않게 부디 아픔이 없이
떠났다는 게 그보다 슬픈 거 나 없이 그대가 행복하게 지는 먼 훗날의 모습 나 내 마음을 하늘만은 알기를 용희 씨, 네. 와, 새로운 모습이에요. 목감기가 걸려서 죄송해요. 와, 깜짝 놀랐네요. 이제야 진정한 여자로 보여요. 아, 그래요? 한민영 씨가. 한민영 씨가. 아, 그렇구나. 영희 언니도 여자였어. 용희 씨. 이 사람들 뭐지? 이쁘다, 영희 언니, 이은지 씨. 아, 감사해요. 용희 씨, 정말 의외인데요? 제가. 네. 슈키라 처음에 신보라 씨랑 네네. 나왔을 때 둘이 이제 대결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네네. 신보라를 이겼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요? 제가 100점이 나오고 신보라 씨가 80몇 점이 나왔나? 막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방 기계만 고집합니다. 용희 씨, 어, 근데 목소리에서 약간 네. 그 섹시함이 묻어나는 약간 스키하니까 와우 목소리에서 뭔가 감정을 막 흔드는. 누구한테 바치는 노래였어요? 아까 그 그러면서 그리고 네. 나 스스로에게 정말 2012년 사랑이 뭔가 크리스마스가 뭔가 모르는 나에게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네, 그런 노래였죠. 아 근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청취하시는 이제 막 라디오에 켜신 분들은 네네. 누가 노래 불렀을지 모르시겠지만 김영희 씨 노래였습니다. 네. 네. 제 노래였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네. 정말 깜짝 놀랐네요. 그럼 이어서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네. 이은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 얘기 좀 들어보시란께요. 제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을 알려드릴게요. 라 저는 현재 고3입니다. 내년에 대학 새내기가 된다는 말씀이여라. 제가 드디어 성인이 되고 내년에 대학생도 되니께 부모님께 효도 좀 하려고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라. 알바는 사무직이었는디 쪼까 힘들었더라고요. 처음에 면접을 보러 갔는디 바로 내일부터 나오라고 하시는겨. 내 첫인상이 좋다고? 그래서 지는 아 내가 쪼까 괜찮나 보나 생각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했지라. 근디 전문 용어도 많고 컴퓨터도 능숙하게 다뤄야 하는 거라 제가 쪼까 헤맸어라. 제가 인터넷에서 자판만 두들겨봤제 다른 건 안 해봐서 잘 모르걸랑요. 그러다 보니 실수가 생기고 그랬어라. 제가 너무 죄송해서 죄송하다고들 달고 다녔어라. 그래도 어디선가 똘똘하고 똘똘하게 굴고 또 대답은 잘해서 한다고 해서 대답은 네네네 이렇게 대답은 착실히 했어라. 근데 또 나보고 대답만 잘한다고 뭐라고 하대요? 제가 실수한 게 있으니까 지는 대답도 잘하고 실수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집에 가는 뒤 전화가 와요. 띠디딩 하고 지는 반가운 마음으로 받았어라. 여보쇼! 아 은희씨 미안하게 됐어. 저번에 장기 알바로 하겠다는 사람이 연락이 돼서 은희씨 내일부터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지가 괜찮습니다. 실수 많이 해서 죄송할 따름이여루 따름이여유 했어야 했더라. 내일 보자 할 땐 언제고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라. 그래도 애써 서러움을 감추고 다른 일을 할 때는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알바를 구하는 사이트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라. 근디 거기서 분명 사람이 구해졌다고 했던 곳에서 알바를 구하는 게 아니겠어라. 지가 일을 못해서 잘린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라. 사무실에 그분은 지를 위한 배려로 저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디 지는 씁쓸했어라. 지가 사회 소년생이어서 실수가 많지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실수 없는 이쁨 받는 그런 알바생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어라. 대학생 분들 같이 화이팅해요. 화이팅! 잘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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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라.
웃겼잖아. 이은혜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 아, 또 중간에 서울말 나왔더라. 아, 저 이제 안 하겠어라. 전라도 사투리죠, 전라도. 네, 네. 전라도 사투리 혹시 할 줄 아세요? 예, 한번 해볼까요? 예. 어떻게 하죠? 이렇게 대답은 착실히 했어라. 근데 또 나보고 대답만 잘한다고 뭐라고 하대요. 아, 제가 실수한 게 있으니까 지는 대답도 잘하고. 아. 이렇게. 그랬어라. 그랬어라. 했어라. 오메. 오메. 최효진님께서 그 성민 오빠 사투리는 끝에 라만 붙이면 된다면서. 라까지 하셨어요. 된다면서라. 아, 아, 너무 웃겼어요. 아, 어디 사투리여라. 뭔 어디 사투리여라. 아, 너무 웃겨. 아, 그렇습니다. 아, 진짜 너무 웃기네요. 이제 네. 뭐 산대 씨가 또 네. 준비하셨다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끼워 맞출지 들어봅시다. 아, 제가 준비한 노래는 네. 있어라. 네, 오래된 노래여라. 아, 네. 어떤 곡이에요? 알바, 예, 알바 구해서. 네. 오래 장기 오래, 알바를. 예, 장기 알바. 오래 하라. 오래 하라고 하시라고. 오래된 노래. 그래서 오래된 노래.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선대 씨 너무 웃어서 노래 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사랑. 아, 어떤 곡인가요? 아. 오래된 노래라는 곡인데 네. 김동률 선배님의 아 노래. 오래된 노래 네 알겠습니다. 비오네이코의 리드 보컬이죠. 네. 그렇죠. 어, 리드 보컬 부담 팍팍입니다. 네. 노래 산대 씨가 잘하세요. 아, 나 산대 씨 노래하는 거 보고 아, 반했었거든요. 저 못 봤어요. 아, 정말 잘해요. 산대 씨 조심하세요. 네. 준비됐어요? 네. 아, 네.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노래가 있다. 왜? 오래된 노래. 아, 사실 김동률 씨 노래는 전 거의 다 아는데 오래된 노래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이건 들어봤어요 저는. 아 들어봤어요? 좋아요. 아 어떤 노래? 산대 씨의 목소리로.
하염없이 이 노래 듣고만 있게 돼. 야, 제가 평소 잘 즐겨 듣던 노래인데 제목을 제가 몰랐네요. 아, 진짜요? 네. 산대 씨. 아. 네. 야, 진짜. 아니, 이제 처음에 너무 떨려가지고, 갑자기. 아, 네. 오랜만이야. 오늘은 오빠라고 부르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 생각지 않아. 선재씨가 이렇게 전에 되게 개구장이 같으면서도 마이크 탁 들고 노래를 하니까, 와, 굉장히 진지하고. 그 떨리는 약간 목소리가 떨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좀 약간 슬픔에 잠긴 목소리 같았어요, 저는.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고, 특히 중저음이 굉장히 좋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 선재씨. 심사평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두 분이서 네. 노래도 굉장히 좋고 맞아 잘 어울릴 것 같아. 네. 아 죄송해요. 솔직히 이윤희님께서 네네. 와 감미로워 라인 색다른 모습이여 라인이라고 네. 하셨네요.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영희 씨도. 최수선 씨 거는 영욱 씨가 해주세요. 어디요? 최수선 씨 거. 최수선 씨. 네. 오빠 멋있어요. 역시 오빠는 노래할 때가 제일 멋있어라. 이산들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제일 멋있어요. 아유, 너무 멋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멋지지? 잘한다고. 네. 지금 엄청 녹는다. 이러면서 많은 문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산들 오빠의 감성은 40대여라. 40대가 아니여라? 아. 네. 40대가 아니여라? 40대여라? 아, 그래도 우리가 잘 만나보다. 아, 지금 보니까 그렇네. 아, 앵콜곡도 들어왔어요. 네. 아우. 네, 사랑한다 흔한 말 신청할게요. 안 되겠죠? 대면 신청할게요라고 하셨는데 뚜엣곡 한 곡 해요. 맞아.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앵콜곡 원하시는데 어떤 노래가 있죠? 사랑보다 깊은 상처 같은 거? 이렇게 잠시 여기서 생각하시는 동안 광고 듣고 와서 아, 네. 그리고 나서 그 곡을 정해보죠. 네. 네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국내 어느 대학도 갖출 수 없는 세계적인 교수진 세종사이버대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든 신편입생 장학금 30% 지원, 학사편입생 장학금 50% 지원. 세종사이버대학에서 세상을 앞서가는 타워를 키워가십시오. 타워 엘리트 세종사이버대학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미래 직업 방송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에서 방송인의 꿈을 펼쳐봐. 우수한 커리큘럼과 멘토가 모인 곳. 4년제 한국방송예술진흥원에서 신입생 수시원서 접수 중이래. 나는 대한민국 1%. 나는 리더다.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수시원서 접수 중. 동영상 강의에 학습 프로그램에 교재에 온라인 연계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영어 학습기가 있네요. 야, 세상에 이런 학습기가 또 있을까요? 제 선택은요? 대치동 함영원 어학원의 명강의가 그대로 영어 학습의 최종 선택, 웅진 그래모토. 12월 31일까지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고감도로 언어 영역 감 잡았고 샐러드로 영어 좀 상큼하고 센스와기 수학 실력 꽉 잡았고 우공비로 내신 성적 완벽하고 수능 다큐로 수능 준비 다 끝냈고 구경수 내신 수능 걱정 없고 하하 신사고 보청사로 자신 있고 조책 신사고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 차 변비는 착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차 달리는 기쁨을 알게 해주는 차 난 그런 기아 차 좋더라. 기아의 더 큰 도전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기아 자동차. 보고 싶던 책 주문했어. Yes 24로 완전 싸게 샀어. 상상 못한 가격 상상 초월 보너스 1년 내내 thanks yes. 어제 받았어 오늘 또 받았어 공짜 영화 뮤지컬에 아이패드까지 yes 24 thanks yes bonus. 대한민국 1등 인터넷 서점 yes 24.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걱정 마세요. 전 국립대 갈 거예요. 국립대? 어디 어디? 젊은 국립 한경대학교요. 경기도 유일의 국립 한경대학교. 경기도가 키워주고 나라가 밀어주는 한경대학교. 우리의 한경대 다녀요. 국립이거든요. 젊은 국립 한경대학교.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 화요일 기가 막힌 기가 막힌다 그저잉 김영희 씨와 산재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 나가는 동안 굉장히 많은 또 문자 신청곡들과 어떤 곡을 할지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네. 네. 조선희 씨가 사랑보다 깊은 상처 신청한다잉.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 아이유이래. 네. 아이유 잔소리. 네, 아. 이 노래도 조혜정 씨가 신청해 주셨는데. 네네. 그리고 또 위에 좀 있잖아요. 잠시만요. 뭐지? 그리고 내 사람입니다. 양혜경, 해영님. 해영님. 네. 앵콜 해달라고. 내 사람입니다로 할까요? 그럴까요? 예. 네. 아, 제가 이 노래 좋아해가지고. 네. 아, 그래요? 그럼 이 노래 바로 만나볼까요? 바로요? 예. 네. 어, 바로. 아, 바로 괜찮나요? 아, 틀어지면 이거 바로 시작이에요, 아마? 예, 감사합니다. 아우. 산대 씨가 지금. 오늘 손에 덜덜덜덜. 아, 너무 떨려, 갑자기. 아, 왜 이렇게 떨리지? 사실 가수분들은 갑자기 라이브 하기가 되게 맞아요. 어렵거든요. 아, 산대 씨는 진짜 대단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비어레이브의 리드 보컬이잖아요. 그쵸, 그쵸. 아, 너무 잘하네요. 바로 만나볼까요? 네. MR 주세요. 뵙고 싶었죠. 당신이군요 그녀의 마음 흔드는 사랑 몰랐다 웃어도 좋아요 염치 없지만 당신께 이렇게
야, 아, 왠지 점수를 보고 싶네요. 아이고! 아, 와. 뭐야! 두 분 사귀세요! 여금이님! 둘이 야. 잘 어울려라, 이거 중독이어라, 신나이님. 둘이 잘 어울려요, 사겨라, 이다정님. 두 분이 뭔가, 잘 어울려요. 아, 그러니까요, 잘 어울려요. 그리고, 영희씨가, 남자 키까지 다 내려가네요? 제가 좀 남자 키가, 여자 키가 안 돼요. 아, 네, 그렇군요. 남자 키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 더 산디 씨도 너무 잘했고요.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여소미 님이 영희 언니 입고 난 이후로 가장 행복해 보여요. 네, 마지막 날인데 가장 행복하네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저희가 쭉쭉 뽑아 먹으려고. 중간에 그 산디 씨가 내 사람입니다. 영희 씨를 하지 않았어요? 가사, 네. 개사해가지고. 그렇죠. 원래 여자들이 앞에 이름 넣고 이렇게 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근데 누가 넣어주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영희 씨 설렜나요? 설렜어요. 아유, 그런군요. 너무 설렜네. 아유. 네. 이제 아유, 어떡해. 진짜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어요. 아유. 아유, 와, 진짜 그 라이브 선물을 이후로 이제 네. 끝난 시간이 벌써 왔는데. 아, 정말 보내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이걸 보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진짜 슬프다. 이 코너가 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아니, 또 네. 새해에는 네. 더 재밌는 코너로 또 두 분 같이 또 그렇죠. 만들어주셔야죠. 네. 이 코너가 없어지는 거지 두 분이 가는 게 아닐 거예요. 저 그렇게 믿고 싶네요. 그렇죠! 그런 네. 거죠? 그럼 우리 오늘부터 밤새 회의에서 짜봅시다. 네! 아, 그러면 두 분 한 분씩 네. 마지막 인사 해주세요. 네. 네. 한두 씨 먼저 하세요. 너무 쓰려서. 네. 아유, 마음 아프다, 진짜. 아, 저는, 네. 오늘이, 이 마지막이라는 게 안 믿겨요, 지금. 이거 와서, 갑자기 들어가지고. 갑자기 오늘 마지막이라고. 저번주에 몰랐죠. 네. 오늘 와서 들었죠. 네. 좀 귀띔이라도 해주셨으면 저는 좀, 그래도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왔을 텐데, 네.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렇게 하시니까, 어? 이게 오늘 마지막이면 산디 씨 계속 멍했었어요. 네, 맞아요. 진짜 정신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마지막이라서 미리 알려주셨으면 이렇게 정장이라도 빼입고 왔을 텐데. 아 맞아, 마지막까지 머리 그 틀어 올리는 거 안 하고 오셨어. 하고 왔을 텐데. 아니면 시상식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왔을 텐데. 그러면은 게스트 바로 바뀔지. 아,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 이특 씨, 은혁 씨랑 할 때도 재밌었는데. 네네. 여옥 씨랑 성민 씨랑 했을 때도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거짓말은 잘 못하니까요. 네, 너무 재밌었고 두 분 점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여옥 씨 끊어먹는 것도 없어졌고. 오늘 한 번도 진짜 안 끊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보내는데 어떻게 뽑겠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약간 진짜 신나 보이셨는데. 요즘 특훈이라서. 곧 생일이라서. 그래서 네. 저희 두 분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네. 네. 저희가 속마음을 담아서 네.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려고요. 진지하게 가야 돼요? 웃기면 진짜요? 안 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노래 못 듣는군요. 정성스럽게 이 노래를 준비했는데 아쉽네요. 아이, 노래까지 없이 간다. 무슨 노래일까요? 지금 아예 노래를 들을 시간이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냥 두 분이서 두 분하고 계속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두 분 네. 보내드리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대량 전송이 필요할 땐 쏜다넷. 쏜다넷 한창. 학사 취득으로 자신감을 얻은 아빠의 승진도 한사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가 꾸민 엄마의 취업도 한사평. 전문대 졸업한 내 동생의 학사 편입도 한사평. 한사평이 뭐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국가에서 인정한 편리한 온라인 학위 취득.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인터넷 패션 쇼핑몰을 창업하는 당신은 옷 고르는데 하루에 반을 보내고 제품 사진 찍는데 나머지 반을 보냅니다. 이제 이쯤이죠. 시간과 투자를 아끼세요. 모델 사진, 스타일 분석, 사입 대행까지. 성공을 도와주는 패션 도매몰 이쯤이.co.kr. 진짜 청바지를 말한다. 옴브레를 말한다. 품질을 봐도 옴브레.
디자인을 봐도 엉브레 가격을 봐도 엉브레 청바지를 잘하는 청바지 전문몰 청바지 댁엔 언제나 홍게 Real Jean Shopping 엉브레 사랑하기 때문에 KBS FM 89.1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I'm not afraid to die.
89.1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12월 27일 화요일 2부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요, 현빈의 그 남자였습니다. 이 노래는 2513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오늘 현빈 씨 꿈을 꿨어요. 이렇게 추운 날 우리 비니 씨는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요? 현빈 씨를 비롯해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든 군인분들 힘내세요! 하면서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2부 첫 곡을 잡아라에 당첨되신 2513님께는 초콜릿 세트와 문화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슈키라에 참여하면요, 푸짐한 선물 드려요. 그 선물도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가방, 가방팝에서 패션 가방, 육안의 닭갈비에서 외식 상품권, 스킨79에서 비비크림 세트, 이츠스킨에서 롱앤볼륨 마스카라 세트, 온디스크 컨텐츠에서 포인트 상품권, 에너지 드링크 핫식스, 지마켓 선물권, 고려은단에서 상큼한 비타민 솔라씨, 얼짱 패션 가발 쇼핑몰 핑크에이지에서 쇼핑몰 이용권, 건강한 다이어트 공유보감에서 다이어트 선식, 연극 연애시대 예매권을 5장께 드립니다. 슈퍼주니어의 키스라디오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지약사, 우석대학교, 한양여자대학, 우송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웅진싱크비, 좋은채식사고, 한경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네, 풍산자 수학. 과연 중고등학생 심사위원의 평가는? 네, 대화체 해설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다양한 문제 유형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제 수학 점수는요? 네, 놀라운 점수가 나왔군요. 수학의 슈퍼스타, 풍산자 수학. 중고등 풍산자 필수 유형이 나왔어요. 좋은 인재란? 졸점수도 높고요. 잠재력은 있어요. 자격증도 많고요. 아, 인간성은 좋아요. 아, 인성지성이 겸비된 참된 인재를 찾으시는구나. 그럼 우석대학교로 가셔야죠. 나를 찾아 더 큰 나를 만드는 대학, 우석대학교. 당신이 만약에 라는 말을 습관처럼 쓰고 있다면 지금부터 라고 바꿔보세요.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보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소중하니까요. 한양여대가 지금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실력이 매력이다. 한양여자대학교. 1년 4학기니까 우송대학교. 가만히 공부하니까 우송대학교. 1년 4학기 4학기. 2011 교과부 선정 잘 가르치는 대학. 국내 어느 대학도 갖출 수 없는 세계적인 교수진. 세종사이버대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든 신편입생 장학금 30% 지원, 학사편입생 장학금 50% 지원. 세종사이버대학에서 세상을 앞서가는 파워를 키워가십시오. 파워 엘리트 세종사이버대학교. 동영상 강의에 학습 프로그램에 교재에 온라인 연계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영어 학습기가 있네요. 야, 세상에 이런 학습기가 또 있을까요? 제 선택은요? 대치동 함영원 어학원의 명강의가 그대로. 영어학습의 최종 선택, 웅진 그래모토. 12월 31일까지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고감도로 언어 영역 감 잡았고, 샐러드로 영어 좀 상큼하고, 센수학이 수학 실력 꽉 잡았고, 90B로 내신 성적 완벽하고, 수능 다큐로 수능 준비 다 끝냈고, 국영수 내신 수능 걱정 없고, 하하. 신사고 보청사로 자신 있고 조책 신사고.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걱정 마세요. 전 국립대 갈 거예요. 국립대? 어디 어디? 젊은 국립 한경대학교요. 경기도 유일의 국립 한경대학교. 경기도가 키워주고 나라가 밀어주는 한경대학교. 우리의 한경대 다녀요. 국립이거든요. 젊은 국립 한경대학교. 89.1 들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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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함경에 살고 있는 김세나라고 합니다. 제가 신청한 노래는 김동규의 잔인데요. 친구와 함께 듣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 친구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7살인 여동생이랑 같이 사는데요. 동생을 위해 취업 준비 중인데 면접 보는 것마다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하는 제 친구를 위해
어떻게 힘을 줘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친구와 같이 듣고 싶네요. 잔 꼭 쏘아주세요.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공감 우리들의 노래 들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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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 사시는 김세나님의 신청곡 김동균의 단 만나봤어요.
친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7살 여동생을 보살피면서 살고 있는데 요즘 취업까지 잘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으시대요. 아이고. 그 친구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이 노래를 신청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세나 씨의 친구분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네. 용기 잃지 마시고요. 힘내세요. 저희도 함께 응원할게요. 네, 그리고 정말 좋은 친구분을 두셨네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친구가 있다는 게. 음성 신청곡 남겨주신 김세나 씨께는요, 한우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한우 불고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나 씨 친구분하고 같이 한우 드시고 파이팅 하세요. 네, 파이팅. 아, 그리고 세나 씨가 지금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네. 읽어주세요, 한번. 막상 제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니까 손발이 오글거리네요. 어이구. 녹음할 때 어찌나 떨리던지. 그래도 좋은 경험하게 해주신 슈키라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 친구가 너무 좋아할 거예요. 아유, 너무 착하다, 근데. 그쵸. 네. 친구분하고 한우 저희가 보내드리니까 친구분하고 맛있게 드시고 또 취업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에이. 그러면요. 네네. 저희는 몇 개만 더 소개하고. 네. 아까 저희가 또 산드 씨랑. 예, 그렇죠. 또 영희 씨 보내드렸잖아요. 네. 근데 장한나 씨가. 예.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헤어짐이란 거 무지무지 슬픈 건데, 네 분의 우정 오래도록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사실 지금 그 여운이 아직까지도 가고 있어요. 또. 그렇죠. 저희가 너무 급하게 보내드린 건 아닌가. 또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 또 라디오가 아쉽네요.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가 되게 급하게 보내드린 것 같고 충분히 좀 말씀도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네. 아쉽네요. 또 많은 진짜. 분들이 너무 아쉽다고. 네. 또 산드 씨 울었어요. 아. 또 끝나고 울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또 정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또 나중에 보면 더 잘해줄 거예요. 진짜 새해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저희는 네. 노래 한 곡 듣고 나는 오늘로 돌아올게요. 그렇습니다. 다나의 처음엔 아메리카노.
2011년 12월 27일 화요일 나는 오늘 나는 주현진 1년 만에 어학연수에서 돌아온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 셋이서 얘기를 실컷 나누고 나오다가 마침 외출했다 돌아오신 어머님을 뵙고 인사를 했다. 집에 가는 길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우리 엄마가 너무 이뻐져서 못 알아보겠대. 고친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 하나도 안 고치고 예뻐졌다는 얘기를 들은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조만간 예쁜 애가 치킨 들고 찾아뵙겠다고 전해드려. 여기까지 좋았는데 답장이 이렇게 왔다. 너 말고 키 작은 애는 그대로래. 키 작은 애라면 바로 나다. 어머님, 치킨은 취소입니다. 나는 남효진. 회사 다닌 지 11년째. 거래업체에서는 당연한 듯이 나의 직급도 묻지 않고 남대리님 이렇게 부른다. 난 대리가 아닌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대리 말에 나 자꾸 마음이 흔들려. 어떡해 어떡해. 아직 일반 평사원이라고 말을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번엔 꼭 말해야겠다. 대리가 아니라 그냥 사원입니다. 이렇게. 나는 최남헌. 김밥을 먹고 싶다는 딸 아이들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어나 만들었다. 그런데 김밥 냄새가 둘째 언니 집까지 간 걸까? 언니한테 전화가 왔다. 너 김밥 썼다며? 가져와. 잠시 후 셋째 언니한테 전화가 왔다. 아, 김밥 맛있게 썼다고 소문 났더라. 안 갈 거면 알지? 셋째 언니네 김밥을 싸고 그 옆에서는 엄마네 김밥까지 싸니 밥이 모자라 한 번 더 밥을 해야 했다. 야. 어제 오늘 내내 김밥만 싸고 있다. 나는 이윤희. 학원에 갔다 와서 식탁 위를 보니 감이 썩어서 새카맣게 변해 있었다. 혹시 손에 묻을까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어 얼른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었다. 잠시 후 엄마가 들어오셔서 너 여기 있던 꽃감 못 봤니? 아,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꺼내놨는데. 아, 그거 썩은 건 줄 알고 버렸어. 야! 야! 그게 얼마짜리 내버려! 앞으로 썩은 건지 잘 익은 건지 구별하고 버려야겠다. 오늘 일기 끝!
느낌조차 알지 못하더라. Tell me without you, I'm talking to her. 좀 부끄럽지, but 떨리는 눈빛을 가지고 B1A4의 My Love.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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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그리고 저희가 나는 오늘 하기 전에 다나 앤 썬데이의 처음엔 아메리카노였는데 다나의 네. 처음엔 아메리카노라고 잘못 소개를 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네. 다나 누나한테 죄송하다. 썬데이한테 죄송하죠. 아, 썬데이 누나한테 죄송합니다. 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나는 오늘의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요. CJ에서 맥스본 콜라겐 뷰티의 소시지, 유닉스에어에서 미니 스타일링 등 푸짐한 선물 드릴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2부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콩과 문자 사연 그리고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화나는 일, 속상한 일, 기쁜 일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right now, right now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바로 말씀해주세요. 네, 문자 번호는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인터넷 라디오 콩과 스마트폰 어플 K플레이에서 사연 주시는 것은 무료. 네, 무료입니다. 어디 힘 빠지게 무료입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아직도 보내고 계세요. 공손이님께서 12월이 다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생각나네요. 2011년엔 힘든 일도 있었고 재미있었던 일도 있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고 추억을 떠올리니까 괜스레 웃음 짓네요. 아, 라고 보내셨어요. 맞아요. 그쵸. 지난 기억들을 다시 생각해보면은 슬프고 많이 마음 아팠던 때도 있는데 그때는 당시에는 되게 막 너무 힘들고 어떻게 극복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나고 보면은 또 이렇게 그때는 또 그런 때도 있었지 난 잘 버텼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 또 고마웠던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많죠. 저 어저께였나? 제가 다리 일본에서 다친 게 아직도 안 나서요. 아직도 안 났어요? 아직도 안 나서 네. 병원에 또 찾아갔었어요. 근데 알아보셨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갔었던 걸 기억하시고 나서 이렇게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네. 근데 따로 간호사분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저한테 소독 많이 하지 마세요. 왜요? 소독 많이 하면 더 안 좋대요? 네, 이 정강이라서 아~ 소독 내가 너무 많이 해서 안 낫는 거라고. 딱지가 질만 하면 내가 소독하니까 아, 좀 가만히 놔두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드레싱 해주고 했는데 되게 고맙더라고요. 아~ 간호사님 너무 고마웠는데 2011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고마웠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미안한 일도 되게 많았을 텐데 아, 맞아요. 지금 5397님께서 오늘 엄마한테 심한 말을 해서 너무 미안해요. 괜히 막말 던졌나 봐요. 후회되네요. 아이고, 그쵸? 엄마한테 또 사춘기인가 봐요. 그래서 또 엄마한테 괜히 잘못하고 괜히 후회 나중에 되게 후회되고 진짜 후회하죠. 울면서 또 엄마 죄송해요 또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래도 되게 착하네요. 또 이렇게 문자 보내고 후회한다고. 그러게요. 근데 지금 가서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바로 가서 말씀드리세요. 네. 그리고 노채원님. 지금 제 지갑에는 딱 만 원이 있어요. 월급 날까지 이틀 남았는데 잘 버틸 수 있겠죠? 힘을 주세요. 크크. 얼마요? 만 원 남았는데 만 원. 만 원으로 이틀 버텨야 됩니다.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성민 씨? 뭐 예전에 그 만 원에 그 행복
있잖아요. 어, 만원행보.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하긴 그거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뭐... 버티는 거잖아요. 에이, 이틀이면 뭐. 충분합니다. 충분하죠. 힘내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 1월 1일자로 승진해요. 사원에서 주임으로 레벨업이 되는 건데 그만큼 책임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고. 3139님. 축하드립니다. 어, 너무 축하드려요. 네. 또 이런 훈훈한. 어, 그리고 이 미란님께서는요. 네네. 저 새해가 오는 게 두려워요. 아이고. 한 살 더 나이를 먹는다니. 이제는 더 이상 어리다고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나도. 역시. 아, 저도요. 역시는 어려요. 어린가요? 예, 어려요. 제가 이제 26이 되는데요. 예. 아, 꺾이잖아요. 그쵸. 근데 조금은, 어, 기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이 26도 되게 어린 거잖아요. 네. 어른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신 거잖아요, 또. 근데, 좀, 뭐라 그럴까요? 기분이 조금 남다르다고 할까요? 좀 25살 가운데 있다가 네 26이 되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진짜. 지금 제작진 하루하루가 분께서, 소중하고 제작진 분께서 이게 서른이 돼봐야 눈물 나지 26살이 뭐! 라고. 아, 그런가요? 아, 이거는 왠지 호 작가님 같네요. 아, 근데 지금도 굉장히 행복한데 네. 요즘 또 하루하루 또 소중하게 생각되네요. 그쵸. 아, 그리고 요즘 연말이라서 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다 그 연말 정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되게 네. 중요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죠. 네. 그 기사를 오늘 지나가다가 인터넷에서 슬쩍 봤는데 연말 그걸 잘 못하면 또 세금 폭탄을 또 맞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봤어요. 네. 그 관리하시는 분 잘 해서 폭탄 안 맞게 우리 잘합시다 우리. 성민 씨. 네. 폭탄 맞은 적 있나 봐요? 아니 저희 아버지께서 그 네. 전자세금 계산서를 하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관심이 좀 많아서 네,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또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네. 이승철과 크리스티나가 부릅니다. I Believe.
익숙해 너도 온다가 헤어지려고 할 때 그제서야 내게 주려고 쓴 편지를 꺼냈네 집으로 돌아와서 천천히 펴보니 예쁜 종이 위에 써내려간 글씨 한 줄 한 줄 또 한 줄 새기면서 나의 거짓없는 맘을 비웠네 가만히 읽어봤지 행간 아마 넌 또 다시 꽤나 불안함에 잠식되만 그러 내게 꺼낸 거겠지 모든 상상이 되나 아무 말 마 너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칠 때 너의 침묵으로 말할게 중불한테 야한 자라게 미소만으로 이승철과 크리스티나가 부른 I Believe 이어서 버벌진트의 우울한 편지 듣고 왔어요.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보내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소개해주세요. 이거요? 네. 강미경 씨께서 새해에 하고 싶은 일 10가지를 정해서 버킷리스트 만들어봤어요. 강아지와 함께 애견카페 가보기, 마라톤에 도전해서 완주해보기 등등 그동안 늘 계획만 세우고 한 번도 실천해보지 못했는데 열심히 도전해보려고요. 와, 이거 되게 좋다. 마라톤에 도전해서 완주해보기. 도전해봤어요? 한 번? 아니요, 저는 도전해본 적 없고요. 그건 한강에 갔는데 네. 그 반만 하는 네. 그 완주하는 그런 마라톤을 하더라고요. 반만 하는? 40km가 아닌 네. 하프 마라톤? 하프 마라톤. 아. 그거를 하는 걸 봤는데, 그거조차도 힘들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나가는 분,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힘들어서. 예. 근데 물어봤어요. 제가 여쭤봤는데, 예. 힘드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재밌다고. 그래도 되게, 이거 하고 나면 되게 좋다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하는 경우도 많고,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새해에는. 하프 마라톤이 21km인가요, 그러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나요? 모르겠네요, 잘.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네네. 짧게 6km. 6km도 힘들다. 마라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걷기 운동. 그쵸. 6km를 했는데,
1000명 중에 33등 했어요. 어? 33등? 네. 굉장히 잘한 거 아니야? 아, 뭐 33등이면 그런가요? 잘한 거죠. 그리고 평소에는 시간 개념이 없이 살다가 막상 연말이 되니까 생겨요. 아 떨린다 박지수 씨. 어 그쵸.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을 때 가장 또 시간에 얽매이게 되고 신경 쓰이게 되고 그러죠. 이제 연말 되면 또 시간도 되게 빨리 가는 것 같고 금방 이제 나이 들고 그런 것 같죠. 네. 아 그리고 김정현 씨가 선물 받고 싶다. 비비크림 다 떨어졌어요. 지금 끝부분 가위로 잘라서 꾸역꾸역 쓰고 있는데 비루한 저를 위해 비비크림 세트 주세요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김정현 씨 드릴게요. 연말이니까 네 기분 좋게 저희가 아 이거 그것도 가위로 잘라서 네. 저도 그렇게 쓰거든요. 뒤에서 손가락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 빡빡 이렇게 다 선크림, 들고 모아서 선크림 그렇게 쓰고 있는데 아 저 이 마음 이해해요.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꼭 드릴게요. 저도 수분크림 제가 쓰는 수분크림이 있어요. 네. 그 좀 고가의 수분크림이거든요. 오. 그래서 끝까지 쓰고 이제 가위로 뒷부분 잘라서 손가락을 이렇게 다 긁어 모아서 다 얼굴에 다 발라요. 쓰고 또 있는 것 같아서 또 하고 다 썼는데도 또 있는 것 같아서 또 하고 아 그걸로? 아 너무 그런다. 그건 너무 그랬다. 그래 우리는 그래요. 다들 아껴서 써야 됩니다. 그래도 아껴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김정현님 선물 드릴게요. 그리고 1371님께서 저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필 제일 바쁜 연말에 격리로 취직돼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연말 정산도 겁이 나네요. 오빠들 지산아 힘내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 하나 둘, 셋. 지산아 힘내. 화이팅. 네 그리고 택시 기사하고 있는데 손님이 낙지 두고 갔어요. 어쩌죠? 어떡하죠 그거? 낙지? 낙지로 전화할 수도 없고. 구호 하나 친님이 보내주셨는데. 네. 어떡하죠? 휴대폰이면 전화라도 할 텐데. 그죠. 낙지 뭐 낙지, 전화도 못 하고. 낙지 어떡하죠? 먹는 낙지 그거죠? 그럼 연말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아유. 맛있게 드세요. 그거를 또 맛있게.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죠. 찾아 드릴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그분께서도 잊어버린 분들도 그. 낙지, 아이 뭐 그분께서 맛있게 드시면은 꽤 네.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요. 찾아줄 수 있는 건 찾아주는 게 좋은 거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얼마 전 부장님께 이런 문자가 왔어요. 고객님 앞으로 주문 상품 나이 한 살이 배송 중입니다. 본 상품은 특별 주문 상품이므로 취소, 교환, 환불이 불가합니다. 묶음 배송으로 주름도 같이 발송되었습니다. 상품 수령 후 수취 확인 바랍니다. 부장님, 수신 거부하면 안 될까요? 아니, 묶음 배송으로 주름 개선제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보내주시지. 그쵸? 아, 네. 재밌다는데. 네. 아. 나도 보내봐야지. 근데 이렇게 보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쵸. 센스잖아요, 약간. 근데 부모님한테 보내면 혼나겠다. 혼나겠다, 우리 부모님한테 보내면. 네. 또 신청사 문자 왔네요. 네, 박소정님께서 선예의 Maybe 신청해요. 제가 다음 주 토요일 가수 오디션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합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럼 이 노래 들을까요? 그럴까요? 박소정님이 신청해주신 선예의 Maybe. 차가운 가슴이 어느새 조금씩 녹아내렸나 봐. 네가 들어왔어. 그리고 나도 몰래 내 가슴을 채웠어. 언제부터인가
네 맘도 제발 이런 내 마음과 같기를. Super Junior의 키스터 라디오 지금 2부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선예의 메이비 듣고 왔는데요. 네. 아 선예 씨 목소리 아 오늘 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그래요? 오 좋은 것 같아요. 아 좋다. 그 노래 좋은데요? 다음에 선예 씨 이렇게 초대해서 따로 라이브를 아 원더걸스 안 오나요? 원더걸스 그럼... 분들 보고 싶은데. 원더걸스요? 원더걸스 분들. 미안해요. 왜요? 째려보지 마요. 뭐라 그랬어요, 성민 씨? 원더걸스. 아 원더걸스? 제가 원더걸스라고 했나? 네. 아 계속해서 문자랑 많이 오고 계신데요. 0407님께서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두 달만 있으면 아기를 낳으신대요. 건강하게 순산하시라고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개성여고 2학년 7반 김현정 선생님이에요. 아, 야. 이거 녹음해서 선생님께 감사 선물로 보내드릴 거래요. 어와. 아, 현정 쌤 1년 동안 저희 때문에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야, 야, 되게 좋으시겠다. 그렇죠. 제자 이쁜 제자들이 또 이렇게 준비한 거잖아요. 그쵸. 라디오에 또 사연 올려가지고. 그리고 아기도 뱃속에 있고. 야. 언제 나오시는 거지? 두 달 후. 아, 두 달만 네. 있으면? 2월에 나오는 거죠. 이야. 와. 이쁜 아들 아니면 딸? 뭐, 아무나. 네, 아무나? 뭐,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 숨풍숨풍 나서. 그쵸. 네. 건강한. 선생님 닮은,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며칠 후에 또 제 친척도 그 아이를 이제, 낳을 때가 됐어요, 아기가. 아, 진짜요? 1월 초에 아이를 낳는다고 했거든요. 아, 벌써 둘째네. 아, 내가 나이를 먹었나 봐요. 이게, 뭐, 결혼한다는 소식. 네. 또, 김태우 씨도 결혼하셨잖아요. 그쵸, 그쵸. 또, 아기 낳으신 분들, 또 이런, 뭐, 이런 얘기만 들으면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네. 저 친척도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 27인데. 네네. 벌써 둘째 낳을 거고. 제 친구, 중학교 때 친구도 결혼해서 호주 가서 살고 있고. 아. 와, 좀,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요. 날씨도 추우니까 또. 예. 아유. 이쁜 여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2012년에는 목표가 여자친구 만들기? 아니요. 아, 그러면요. 슈키라 여자친구 만들기.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뭔가 여자친구 만들기를 얘기하고 싶은데 슈키라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눈치 보이니까 슈키라를 아니에요. 넣어서 그런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아, 여러분들 네. 또 오늘 이렇게 추운데 저희 슈키라 또 많이 듣고 계시나요? 그래요. 또 오픈 스튜디오에서도 많이 네. 와주셔가지고
아까 문자를 얼핏 봤는데 엄마 감기 걸리셨는데도 같이 여기 와주셨다고.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문자도 보고 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올해 마지막 끝머리에 왔습니다. 예, 저희는 올해, 네,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좀 재밌고 밝고 신나는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는 허각과 에리가 부른 그 노래를 틀 때마다 이 노래 끝으로 인사드릴게요.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노래 눈을 감고 그 자리에 많이 서서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함께 듣던 그 노래였던 거야 네가 항상 그 노래 들 때마다 난 듣기 싫다며 조정 부렸었지만 넌 내게 장난치고 내 가슴 그리 표정을 하면 그런 날 보며 웃음 짓고 그토록 싫어하던 노래였는데 이제 날 이 자리에 꽉 묶어놓은 듯해 이곳에 계속 멍하니 있었어 내 맘속에 자꾸 웃는 네가 그려져 들을 때마다 내가 다시 이 거리를 걷기 전에 이 노래가 내 발을 목을 잡기 전에 흐리 떠진 기억들이 흔들려 자꾸 눈물이 나면서 약해진 내 맘도 추억들을 향해 떨군 내 시선 꽃은 다시 들고 가시만 남아있어